내가 가진 아버지에 대한 첫 기억은 굽은 등과 작은 키로 카바레에서 춤을 추던 모습이었다. 카바레는 나와 아버지의 집이었고, 내가 보는 세상의 전부였다. 네, 잘 보셨나요? 완득의 도입부입니다. 완득이 2011년 개봉돼서 전국적으로 540만에 가까운 아주 관객을 동원한 대히트작이죠. 그 감독은 연애소설 청춘만화 내 사랑을 만든 이한 감독입니다. 이 영화는 2007년 창비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한 김여령 작가의 원작을 영화한 것인데 이 영화 완득이는 원작 소설의 미덕을 잘 살리면서도 동시에 또 문학 텍스트가 전달하지 못하는 어떤 시각적, 청각적 재미와 감흥, 나아가서 교훈까지 두루 잘 우리 관객들에게 안겨준 수작이죠. 그 제가 지난번에 교재로 소개한 그 2012 작가가 선정한 오늘의 영화에서 그 2011년 개봉작 중에 최고의 한국 영화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한국의 그 영화 저널리스트라든지 평론가라든지 또 문학인이라든지 문화예술인들이 100명 가까운 인원이 참여해서 그 선정한 결과 이 완득이가 홍상수 감독의 북촌 방향이라든지 황동혁 감독의 도가니 등을 제치고 2011년 최고의 한국 영화로 뽑혔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이 책을 교재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완득이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리뷰를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 하게 될 영화에 대한 설명은 이 리뷰에 좀 대부분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교재를 꼭 읽어서 제가 이 설명에서 뭐 그냥 지나치거나 누락시키는 분이 있다면은 한번 그 리뷰를 통해서 참고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평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한국 영화 산업이 배태할 수 있는 최선의 대중영화다. 자, 최선의 대중영화라는 것은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영화 중에서 이만한 영화가 있기 어렵다는 그런 의미일 텐데요. 여러분이 뭐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확신 변함없습니다. 아마 이 확신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제 판단에는 여러분도 충분히 뭐 동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여러분이 보신 도입부에서 드러납니다만은 이 영화는 그 소년 완득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그 성장 영화라는 것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도입부에서 나올 때는 어린 완득이고 그 잠시 후에는 고등학교 2학년생인 18 완득이의 이제 일상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완득이는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님 처음에는 부재합니다. 나중에 어머님이 등장하는데 그 어머님은
한국인이 아니라 필리핀인이죠. 아버지는 고추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가족처럼 지내는 삼촌은 소위 정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자, 그 완득이가 사는 집, 그 환경 열악하죠. 소위 말하는 우리가 뭐 산동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굉장히 열악한 그러한 동네의 옥탑방에서 삽니다. 그 건너편에는 담임교사인 동주 선생이 살고 있죠. 그리고 또 그 이웃집 대머리 아저씨는 뭐 시도 때도 뭐 시간을 가리지 않고 그냥 아무 때고 욕하고 시끄럽다고 떠들어대면서 이 영화를 영화의 어떤 그 희극적 요소를 배가시켜 주는데 단적으로 완득이가 머무는 그 집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고는 학교죠. 학교에서 완득이는 천상 소위 말하는 불량 학생입니다. 트러블 메이커죠. 그러나 뭐 시쳇말로 일진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함부로 주먹을 휘두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착한 학생인 그런 면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집과 학교 외에 또 다른 공간이 나오죠. 바로 교회죠. 그렇다고 해서 이 완득이가 뭐 크리스찬이냐 그건 아니고요. 재미나게도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미워하는 이 똥주 선생님 좀 죽여달라고 가서 기도하는 그런 아주 뜻밖의 흥미로운 공간이 나오는데 거기서 바로 그 교회에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하산이라는 외국인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이 영화는 단순히 가족영화, 성장영화에 머무르지 않고 가족영화와 또 청소년물로 나아가고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일종의 다문화 문제를 다룬 영화라는 것 여러분이 아마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자, 핫산이라는 캐릭터는 완득이를 보면서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형제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우리말이 서툴러다 보니까 자매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핫산은 이 완득이에게 그 킥복싱을 그 완득이가 킥복싱을 하게끔 어떤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그러한 공간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킥복싱 도장이죠. 킥복싱 도장에서 그는 핫산의 소개로 사범을 만납니다. 사범 선생님을 만나는데 안길강 씨가 분한 이 사범은 아버지 또 동주 선생과 더불어 완득이에게 중요한 멘토 역할을 하죠. 자, 이 사범 안길강 씨가 분한 이 사범은 사범 선생은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멘토로서 하는 역할은 결코 비중이 작지 않습니다. 아시지만 그 영화에서 완득이는 심심치 않게 주먹을 휘두르는 그러한 소년으로 등장합니다. 그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꾸지람도 받고 때로는 아버지에게 손찌검도 당합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그 완득이를 교육시키는 하나의 훈육 방식이죠. 자, 이 체벌은 문제가 있습니다. 손찌검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현실에서 이 체벌의 문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체벌을 그냥 단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완득이가 그 폭력을 행사하고 주먹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손찌검으로 훈육하는 것은 결코 옳은 방식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가 그를 훈육할 때 손찌검을 할 때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깊게 배어있기 때문에 완득이는
그 매질에도 그 손찌검에도 어긋나거나 일탈하거나 그러기는커녕 바로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서 만드기는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계기를 갖고 납니다. 결국에 좋은 손찌검, 좋은 체벌인데 문제가 많은 표현입니다. 좋은 체벌과 좋은 손찌검이라는 것은. 그러나 현실에서 벌어지는 체벌, 손찌검 중에서도 이런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 제가 체벌이나 손찌검을 긍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영화 속에서 그렇게 그려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한테 좀 말하고 싶고요. 동주의 체벌도 마찬가지죠. 사실 외국 관객들은 완득이에서 그 동주 선생이 학교에서 체벌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저런 것이 가능하냐고 굉장히 놀라면서 그 좀 비판적인 그러한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우리가 그 서구인의 관점으로만 그 한국에서 벌어졌던 과거에 벌어졌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런 체벌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만은 완득이의 배경을 뭐 지금 당 이 시점의 이야기인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조금 체벌이 금지되기 그 이전의 뭐 시기로 본다 그러면 그 그런 그 동주의 체벌은 그냥 감정풀이로서의 그 폭력 행사와는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아마 동의하시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오늘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완득이가 그 교실에서 동주 선생한테 맞을 때 학생 어떤 학생 중에 일부가 분명히 그것을 휴대폰으로 찍죠. 동주 선생은 그것에서 주저하지 않고 얼마든지 찍어라라고 큰소리 칩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으로서의 소신을 밝히는데 그는 아마 그 좋은 의미의 체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좋은 의미의 체벌 문제가 많은 표현입니다만은 영화 속에 그려진 체벌의 함의를 제가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 단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결과적으로 그 체벌과 아버지의 손찌검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그 완득이를 지켜주는 하나의 장치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체벌 반대주의자입니다. 저는 어떤 체벌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 이 체벌을 단죄만은 할 수가 없더군요. 왜냐? 동주와 아버지에게서는 그 완득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저에게도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득이를 교육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죠. 그 결과 완득이는 잘 자라줍니다. 완득이가 그런 결손 가정의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의 큰 지배를 받지 않고 일탈하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저는 그 아버지의 그런 교육과 동주 선생의 그런 애정어린 교육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화에서 그 그려지는 교회 묘사도 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 우리 한국 영화에서는 워낙 그 교회와 연관된 시퀀스가 나오면 교회를 무슨 뭐 아주 나쁜 공간으로 나쁜 곳으로 묘사하기 일쑤고 특히 그 부패와 타락의 어떤 그 공간으로 묘사하기 일쑤인데 이 영화에서는 전혀 그런 그 의미가 아닌 아주 순기능을 하죠. 바로 또 동주 캐릭터를 통해서 동주는 그 교회를 그 기존의 어떤 좀 문제 있는 교회와는 다른 그런 만남의 장, 공감의 장으로 운영하고 만들어갑니다.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가서 결국에 자기 있는 돈을 다 털어서 동주 선생이 교회를 사고 본인이 이제 전도사라고까지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 교회를 지명 다문화 센터로 만들면서 그야말로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 다양한 문화를 가진 그
우리 밑바닥 인생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생활할 수 있고 함께 그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우리 이 완득이라는 영화는 한편의 성장 영화, 가족 영화, 청춘 영화를 넘어서는 훌륭한 어떤 다문화 텍스트로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문화 텍스트에 대한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차, 4차 강의 때 보다 좀 본격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이 영화에, 이 영화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이 영화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완득이는 말이죠. 우선 무엇보다 캐릭터가 살아 숨쉬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 숨쉬는 캐릭터가 아주 아기자기한 다양한 그런 사건을 펼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펼치는 그런 다양한 캐릭터를 주역부터 조역, 심지어는 단역에 이르기까지 아주 훌륭하게, 아주 감동적으로 연기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제 판단에는 이만큼 연기 조화가 뛰어난 영화를 생각해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연기의 조화가 뛰어나고 개별 연기도 뛰어난 영화인데요. 저는 이제 그 이준익 감독의 왕의 남자와 그 완득이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 그 연기의 측면에서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연기에서 그 받을 수 있는 감동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연기와 연관해서, 캐릭터와 연관해서 이 완득이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보통 우리는 영화하면 주연을 위해서 나머지 조연과 단역들은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곤 합니다. 그래서 모두 들러리기 십상이죠. 그런데 완득이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득이는 그 단역도 생명력을 느끼게 하고 나아가서 배우로서, 캐릭터로서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데, 저는 이 점이 완득이에서 아주 높이 평가해야 될 아주 큰 장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완득이의 캐릭터와 그 연기와 연관해서 그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인물은 하산과 사범 캐릭터이고, 또 아버지와 그 어머니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캐릭터 배우 이름 아세요? 저도 이 영화 전까지 몰랐습니다. 박수영 씨입니다. 엄마 캐릭터 이름 아세요? 아, 2012년에 그 총선과 연관해서 가끔 매체를 타서 좀 뭐 이름이 나왔죠? 그런데 그 역시도 완득이 이후입니다. 이자스민이라는 필리핀입니다. 또 여러분, 그 사범 이름 기억하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주 저예산 영화에 그 심심치 않게 나온 좋은 연기자이죠. 안길강 씨이죠. 또 핫산, 저는 이름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조역과 단역들 정말 존재감이 있죠. 핫산도 그렇고 사범도 그렇고 엄마, 아빠 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참 그 인간적인 어떤 배려, 그 사려가 아주 깊은 영화이지 않나. 우리 한국 영화에서 그 볼 수 없는 그러한 인간에 대한 예의와 인간에 대한 사려가 느껴지는 그런 좋은 영화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연기만은 아니죠. 이 영화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이 삶을, 또 우리 주변의 인물을 보는 그런 시선이 뛰어난 영화입니다. 아주 시선의 그 성숙도가 그 아주 깊은 영화인데, 저는 아마 이런 측면이 그 완득이가 2011년 최고 영화로 선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완득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 꼭 찾아서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 영화에는 사실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데요. 바로 완득이가 엄마를 만나고 얼마를 만나서 엄마에게 구두를 사주는 장면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골라보세요. 신발 몇 신으세요? 난 괜찮아요. 몇 신냐고요? 이건 뭐 한 240 되지 않겠나? 그럼 40짜리를 하나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납작한 거 말고 굽 좀 있는 걸로. 뭐 굽 있는 거는 뭐 여도 있고 저거 저 저짝에도 있고 뭐. 응? 이거 어때? 아, 이거 한번 신어봐. 이것도 좋고. 됐어요. 새로 나온 거예요. 신어봐. 이거? 저 됐어요. 응? 저거 이거는 어때? 이거. 응? 여기 참 화사하게 예쁘게 나왔어. 이거 다시 이거 신어봐. 네? 네. 이걸로 한번 신어보세요. 아이고, 사준다 할 때 얼른 신어봐. 예쁜 걸로 잘 골랐네. 응? 아이고, 근데 저쪽 사람 같은데 둘이 무슨 사이더래요? 아이고, 꼭 맞네. 꼭 맞아. 저기 그걸로 해. 아니, 그냥 신고 가세요. 얼마예요? 이게 3만 5천 원 하는 건데 3만 3천 원 맞네요. 거스름돈이요. 그 둘이 무슨 사이인데 이놈아 이리 쩔쩔매나? 어? 어머니예요. 어머니. 한국에 시집 오실 때요. 아버지 저런 거 알고 오신 거예요? 아버지 몸 불편한 거 알고 오신 거냐고요? 아니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해요. 구두 고마워요. 음식이 좀 짜요. 저 아버지처럼 그렇게 짜게 안 먹는데. 그리고 다음엔요. 저한테 존댓말 하지 마세요. 완두가 이름을 불러보고 싶었어요. 부탁이는데 한번 안아보고 싶어요.
자, 완드 그 똥주를 통해서 그 엄마를 만나게 되고 엄마가 필리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완득은 처음에는 상당히 고민합니다. 방황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죠. 그러나 완득이는 결코 그 엄마를 외면하거나 자기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엄마를 엄마 그대로 받아들이죠. 엄마는 완득에게 틈틈이 먹을 것을 싸다 줍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엄마와 완득이는 아버지가 그 저잣거리에서 그 장사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고 같이 돌아오게 되면서 구두점을 들게 됩니다. 엄마의 구두가 낡은 것에 마음이 쓰였던 완득이는 엄마 구두를 사주러 들어가죠. 아주 여기서 이 영화에서 아주 감동적인 그 장면들이 연출되는데 우선 그 구두 주인은 계속해서 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렇죠? 한 사람은 분명히 저쪽 사람, 그 구두 여주인 말에 따르면 저쪽 사람,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 사람이 외국인인데 어떤 관계인지 계속 궁금해합니다. 아직 그 여주인에게는 다문화 가정의 가능성이 아직 자리하지 않고 있는 거죠. 완득이는 구두를 골라줍니다. 그 엄마는 구두가 비싸다고 한사코 마다하지만 완득이는 구두를 사주고 엄마에게 신고 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감정적인 대목이 나오죠. 계속 그 여주인은 두 사람이 어떤 사이인가를 묻습니다. 완득이가 그 주인을 바라보면서 말하죠. 우리 엄마라고요. 자, 여러분 이 대목에 감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대목에 저도 큰 감동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엄마 역시 큰 감동을 하고 눈물을 글썽이게 되죠. 그리고 두 사람은 드디어 포옹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구두점에 들어가서 구두를 사주고 이 포옹하는 이 장면까지를 자료 제면 화면으로 여러분들한테 결국엔 서비스 제시할 텐데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완득이가 담고 있는 어떤 따뜻한 마음,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따뜻한 마음,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을 비롯한 그 스태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느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완득이는 또 여기에서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영화에서 아주 흥미진진한 것은 완득이와 동주 사이의 관계입니다. 완득이와 아버지 사이의 관계는 뭐 사실 여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꼽침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 이 완득이의 그 대견함에 여러분이 아마 좀 나름대로 깊은 감동과 더불어 또 한편으로는 혹시 내가 완득이라면 어떤 입장일까 하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점에서 아주 완득이는 굉장히 그 공부는 좀 안 하고 공부는 밑바닥이지만은 굉장히 우리가 본받을 게 많은 괜찮은 그러한 18세 소년이지 않나 싶은데요. 동주와 완득이와의 관계도 사실 굉장히 특별하죠. 사실 언뜻 보면 동주는 완득이 못지않은 트러블메이커고 소위 말해서 그 좀 문제가 많은 그런 선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동주는 오늘날의 그 아주 좀 선생들과는 어떤 점에서는 비슷한 구석이 있고 어떤 점에서는 좀 다른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사로서 제시가 되는데 우리가 꼭 뭐 동주 선생처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자기의 어떤 뭐랄까요 삶 그냥
직업으로서 밥벌이로서의 교사를 넘어서서 어떤 이 자기 그 어떤 이 세상이 소홀히 하는 어떤 가치를 실현하려는 그러한 비전을 공유하고 비전을 함께 나누려는 그러한 인물로서 제시되는데 바로 그러한 인물상이 완득이라는 캐릭터와 완벽하게 부합되면서 그 시너지 효과가 바로 이 완득이의 재미를 더 그만큼 그 강화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물론 완득이는 또 이런 관계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완득이와 그 멜로까지는 아니지만 좋은 그런 우정을 나누는 윤아라는 강별이라는 그 연기자가 연기한 윤아라는 캐릭터도 완득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이죠. 그리고 두 사람 간의 관계는 그 이 10대 청소년물로서 이 영화의 풋풋함을 그 불어넣어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완득이는 굉장히 단선적인 성장 영화인 것 같은데 어느 모로는 오늘날의 우리 가족을 되돌이켜 보게 하는 좋은 가족물이면서 또 천편일률적으로 폭력을 임사고 왕따를 일삼는 오늘날의 청소년물과는 또 다른 그런 상투적인 그런 청소년물과는 다른 또 함의를 지는 그런 성장물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우정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그런 또 좋은 또 휴먼 드라마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장애라는 그러한 요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환기시켜주는 그러한 또 측면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다문화라는 화두를 영화로서 아주 제가 볼 때 이 이상의 더 좋은 그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극화한 그런 좋은 영화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 완득이 읽기에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완득이에는 상당히 다양한 그 오늘날 이 시대에서 필요한 의미들을 짚어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락적 가치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연기의 재미도 그렇지만 이 영화의 유머, 코믹 장치 정말 재밌죠? 또 그 코믹 장치 속에 묻어나는 페이소스 어느 한국 코미디 영화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짙은 페이소스가 느껴지죠. 그리고 또 2시간가량 끌어가는 이 영화를 끌어가는 이야기 힘, 즉 스토리텔링, 플롯의 힘 거의 뭐 최종백이 활에 맞먹습니다. 이 영화는 1시간 50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지루할 틈이 없이 이 영화를 오락적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락적 이 즐김 속에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많은 의미 있는 가치들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훌륭한 대중영화입니까? 제가 이 영화를 한국 영화 산업이 배태할 수 있는 최선의 대중영화라고 평한 이유인데 어떠세요?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 동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완득이 읽기 3차 시강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